안녕하십니까. 취미러 TV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그 산 밑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산마늘, 명이나무를 제가 조금 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법 명이나무 잎이 커서 오늘은 잎을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산 아래고요. 일조량도 적당하기 때문에 명이나물이 자라기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명이나물 앞에는 참나물이 있고요. 명이나물이 1집부터 2월 말, 3월 초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나오기 전에 얘네들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나물이거든요. 지금 파릇파릇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좀 이른감도 없지 않은데 따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일까? 되게 적은 양이긴 한데 그 이파리를 그 한 개체에서 하나 내지는 뭐 많아야 두 개를 채취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명이나물 이파리를 채취해봤자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계획은 저 밭 끝까지 이 명이나물을 늘려가지고 명이나물 장아찌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데 사람들이 그 밭에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얘네들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아 예쁘다 나 좀 이거 나눔해 줘라 해가지고 매년 조금씩 나눔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몇 년이 지나도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 먹고 가을에 분주를 잘 해서 저 끝까지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자, 명이나물 채취하는 거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요 바로 산 밑이기 때문에 노루들이 어쩜 이렇게 맛있고 몸에 좋은 거는 아는지 이게 나 있는 걸 알면은 와서 따가거든요. 지금 여기도 지금 언제 와서 따먹었는지 이렇게 따먹었고요. 여기도 지금 얘네들이 와서 따먹고 갔네요. 아이들한테 나눔을 해도 좋겠지만 저도 아끼는 거라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놔두면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다 따먹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기 전에 제가 냉큼 수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이들은 지금 이파리가 두 개인데요. 여기서 먼저 올라온 아이의 잎을 따겠습니다. 이 한 잎은 남겨둬야 되는데요. 얘를 남겨둬야 나중에 이제 여기서 꽃대가 올라오고 씨가 맺히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일부의 양분은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가 이듬해까지 지탱할 수 있는 영양분을 저축을 해놓기 때문에 하나씩 따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이나무를 심은 지가 한 4, 5년 된 거거든요. 저는 이거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에 같이 싸 먹으면 그 마늘 향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분이 있으면은 장아찌도 한번 담아보고 싶은데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장아찌 담을 양은 안 되네요. 이거는 더 오래돼서 그런가 이파리가 3개죠. 이럴 경우에는 2개 정도 따도 되는데 지금 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만 따겠습니다. 이 아이도 3개가 잎이 3개가 나왔네요. 이건 지금 울릉도에서 가져온 명이나물이고요. 울릉도 명이나물은 이파리가 이렇게 그 넓적하고요. 지리산인가? 그쪽에서 나오는 명이나물은 좀 길쭉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종은
저희 아는 지인분께서 울릉도 명이라고 구해주신 겁니다. 사실 조금 더 있다가 수확을 해도 될것 같은데 노루한테 다 뺏길까봐 제가 이렇게 서둘러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인가는 제가 나왔는데요. 어느 날 나와보니까 싹 베어먹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항상 보고 먼저 나온 잎을 따줘야 되고요. 여기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거 몇 개, 채취했는데도 지금 무릎이 아프거든요.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농사를 많이 지셔가지고 수확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정말 이거 하나하나 손이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전에는 몰랐는데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거 농산물 비싸다고 가격 투정하면 안될것 같아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드시면 좋겠지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사실 예전처럼 이렇게 농사 이만큼 지어가지고 돈 벌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오늘은 엄청 바람이 많이 부네요, 얘네들도. 오늘은 엄청 많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마늘향.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있죠. 이제 씨가 지고 한 9월, 10월경에는 얘네들을 서너 개씩 분주해서 저쪽으로 따로 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자그마한 게 엄청 많이 몰려 있는데요. 그래서 명이나무를 계획대로 저쪽 밭 끝까지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계획대로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